황혜교 씨 점을 보다가 우셨는데 이번엔 서현지 씨 보다 우는 거 아니겠죠? 그때그때 틀리겠죠. 네. 점 봐주세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서현지 씨 잘 들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정말로 말 없는 눈물이 많았을 것이고 참 너무 이분은 노력파예요. 되게 노력파인데 노력한 만큼의 빛을 정말 못 봤을 거예요. 내 초반에 이 뭐 그런데 초창기는 그렇단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가면 갈수록 되게 운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되게 좀 얼굴은 좀 청순하게 생기셨잖아요. 얼굴 자체는. 그래서 이분을 청순하게 봤다간 큰 오산입니다. 이분이 말을 되게 아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내 혼자만이 묵묵히 그냥 삭히는 스타일이지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혹시 지인분들께서 뭐 쟤는 괜찮아 만만해 그렇게 갔다가는 천만의 콩떡. 이분은 정말 기운이 저희처럼 기운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항상 달려가는 스타일이고 노력파예요. 정말 내가 그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밤낮 가르지 않고 막말 달달달달 애웠을 것이고 또 모니터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내 올라온 만큼에 아직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빛은 덜 봤어. 그 정도 올라왔더라면 벌써 뭐 톱스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중간스타밖에 안 되게 보여. 그러나 이분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요. 금전 운도 계시고 또 끼가 너무나 많은 분, 그 얌전한 분이 무슨 끼가 나올까. 그러나 이분은 어느 배역을 맡아놔도 만약에 날라리 배역이라면 날라리 배역도 소화할 수 있고 청순한 배역이라면 청순한 배역도 소화할 수 있고 강한 배역이라면 강한 배역도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거 너무나 밑으로 쳐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실 것이고 이분이 2, 3년만 더 지나다 보면 다른 배역으로 내가 더 지금도 한 번씩 보면 지원급이지만 더 지원급이 돼서 내가 앞으로 영화나 TV에나 그게 오르락내리락 서현진이란 이름 세 글자가 아마 하늘의 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정말로 또 자기가 돈을 벌었다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집안에 참 가장 아닌 가장 그런 생각도 들고 돈을 벌어서 본인 혼자만 쓰는 분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주위 사람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챙기게 보이고 자기 우선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남들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사주 기운 자체가 계속 좋게 올라가지 나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이나 내가 조금의 빗길이라든지 눈길이라든지 이제 겨울이 돼서 그것만 피한다면 조금 사고수가 비치지 않나 싶으니까 그러나 이분은 항상 옆에 구설수와 시비 질투가 많이 옆에 따릅니다. 그걸 묵묵히 본인 성격이 그걸 갖다가 이게 내리라고 믿고요.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 조그마한 우리 메추리 알이 큰 다가를 만들 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인지 씨 승승장구하세요.